이제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라드도 하고 댄스도 하고 가수입니다. 백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무대에서 막 내려오셨는데 어떤 감정이세요? 잘 보셨어요? 일단은 그 관객들이 너무나 같이 열광해 주셔가지고요. 사실 힘든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매년 오고 싶은 공연인데 작년에 한 번 쉬어서 그런지 올해 작년에 못했던 것까지 싹 다 그냥 확 풀어버리고 내려왔어요. LA에서 계시는 동안 뭐 쇼핑도 하고 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일정이 이번에 짧아가지고 꼭 먹고 싶은 거는 근데 다 그 가게 이름 얘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저 칠보면옥 냉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음식이야. 무지 맛있어요.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 예. 누구든지 인앤아웃이에요, 여기서는. 버거. 왜, 잭인더박스도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LA에서 있는 동안 꼭 어디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데는 없으세요? 네. 사실 이제 쇼핑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울렛 갖고 싶어 했는데 그동안 이제 오면서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해도 돼요? 그 상점 이름? 네. 로맨스? 네. 네, 거기 예쁜 옷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거기를 안 갔다 왔어요. 네, 그리고 LA에 제가 아는 너무너무 친한 언니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거길 저희가 러브하우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책도 읽고 좀 휴식의 시간을 한 이틀 정도 가지다가 그리고 오늘 공연을 했어요. 네, 백지영 씨는 목소리가 되게 파워풀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관리요? 노래 안 할 때는 말 많이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는 거 같아요. 특별히 뭐 목에 좋은 약이다 뭐다 다 먹어봤자 혹사시키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하루하루 스케줄과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 8번째 앨범 지금 녹음 중에 왔어요. 그래서 녹음 이제 거의 마무리돼 있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 녹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녹화들 이제 프로그램 녹화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5월 셋째 주에 이제 새로운 앨범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와, 그럼 그 앨범은 어떤 이미지하고 어떤 사운드일까요? 이번에 굉장히 그 댄스도 있고 발라드도 있는데 댄스는 굉장히 리얼 사운드를 이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운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발라드는 이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백지영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곡도 되게 마음에 들게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아마 좋은 곡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